가맹사업 론칭과 동시에 닭강정의 대명사가 된 가마로. 예비 가맹점주 전용현 씨는 가마로 강정을 창업하겠다는 결심을 한 후 바로 마세다림 본사를 찾았습니다. 가마로 강정의 창업 지원 시스템은 창업을 원하는 지역의 상권 분석부터 1인 창업이 가능할 수준까지 교육하는 커리큘럼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 창업을 결심한 분들도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세다림 본사에서 받는 가마로 강정 예비 가맹점주 교육 3일째 되는 날. 비슷한 날짜에 다른 지점을 창업하게 될 김태우 씨가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가맹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의 스케줄에 맞춰서 1대1에 가까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덕분에 운영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는 표정이 사뭇 진지한데요. 감기 때문에 컨디션은 좋지 않지만 열정적인 강사의 강의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연찮게 이제 지나가다가 가마로 이제 지나가는 중에 많은 손님들을 보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더 알아보게 돼가지고 가마로 체인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니까 가마로 본사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기초 매뉴얼에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이론 교육 시간이 끝나면 본사 내부에 있는 R&D실에서 실습 교육이 이어집니다. 차별화된 맛으로 유명한 가마로 강정을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레시피에 따른 정확한 재료 준비와 조리 과정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하지만 맛있는 가마로 강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이 정도 노력은 필수겠죠. 맛과 풍미를 모두 살려주는 쌀 파우더로 만든 배터믹스와 몸에 좋은 청장 해바라기 씨유로 튀겨내는 가마로 강정. 기름에 튀겨지는 모습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바로 한 거니까 괜찮네요, 그죠? 이렇게 잘 튀겨진 닭튀김을 가마로 강정만의 특제 소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콤한 맛과 달콤한 맛 두 가지 소스에 버무려내면 완성! 네, 있긴 한데 말처럼 쉽게 되진 않네요. 하지만 강사분의 1대1 포인트 강습으로 어려운 과정도 뚝딱 해치우는 용현 씨.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교육을 하는데 교육 기간이 이제 왜 이렇게 긴가도 생각을 해봤는데 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론적인 거랑 실기적인 거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론을 배우고 실기라니까 좀 더 이해력이 쉽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장 실습인데 두려움도 조금 있고 좀 기대감도 있고요. 네, 아무튼간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가마로 강정 대치점으로 출근한 용현 씨. 오늘부터는 본사에서 받은 교육을 실제 매장에 적용해 익히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장과 실제 매장은 환경이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고객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곳이라 부담이 커 보이는데요. 지금 물이 너무 많습니다. 파운드 2.5kg만 추가해서 첫날이라 그런지 실수가 자꾸 이어지네요. 너무 세게 흘리시면 안 돼요. 너무 세게 흘리시면. 그래도 매장 안에서 함께하는 슈퍼바이저의 조언이 앞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되겠죠. 어? 손님이 오셨어요. 돌발 상황입니다. 손님이 카드 두 장으로 나눠서 결제를 하고 싶어 하시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더라? 당황한 용현 씨. 분명히 배웠던 내용인데도 실제로 겪게 되니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린 것 같네요. 역시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손님들을 겪어보고 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씩 더 성공 창업에 가까워지는 것이겠죠. 지금 이제 제가 본사 교육 마치고 이제 직영직 교육에 왔는데 강도가 확실히 세요. 근데 강도가 센 만큼 배우는 게 더 많아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픈까지 한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2주가 저에게는 가장 큰 교육인 것 같아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스폰지처럼 다 빨아들여가지고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대치점. 용현 씨는 얼마나 매장 운영에 익숙해졌을까요? 와우! 이제 제법 전문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직접 닭고기를 반죽하고 기름에 튀기고 양념에 볶아내는 모습이 지난주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주문이 들어왔네요. 가마로 강정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달콤한 맛 중간 사이즈. 자, 그럼 용현 씨의 솜씨를 좀 구경해 볼까요? 네, 달콤 중짜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상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처음에 이제 여기 교육 현장에 나왔는데 그때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솔직히 며칠 동안은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걱정되던 마음이 지금은 자신감으로 변했어요. 지금 나도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 교육 과정을 담당하시는 점장님이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진짜로 좀 나이는 물어보니까 전보다 좀 어리신데 확실히 교육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 저도 이제 교육 이수하고 나서는 아연점에 가서는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망의 매장 오픈 날입니다. 하지만 용윤 씨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못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기온이 영하 10도라고 하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게 앞에 있는 학교는 며칠 전부터 겨울방학이고요. 하지만 가마로 강정 아연점을 함께하는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오픈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개시에 앞서서 손님들을 위해 시식 행사를 시작하는 용현 씨. 추운 날이라 그런지 거리에 행인들이 많지 않네요. 하지만 열정적인 직원들의 동료에 하나 둘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본사 교육도 마치고 직영정 교육도 마치고 이제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를 볼 때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모두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그 여지껏 이제 다른 가맹점에서 처음에 오픈할 때 얼마의 매출을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마 아연에서 그 기록을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오늘 파이팅 할 겁니다. 역시 맛있는 강정은 누구나 알아보는 것일까요? 한번 맛을 본 손님들도 좀처럼 가게 앞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강정을 맛보고 계십니다. 직원들도 그런 손님들의 반응에 더 신이 난 모습이네요. 처음에 너무 막 오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잘 못하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정신없이 또 막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잘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고 기분이 뿌듯합니다. 예. 본격적인 퇴근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오늘 처음 문을 연 가게인데도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많이 놓으시네요. 그만큼 매출도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우! 드디어 매출 100만 원을 돌파했네요. 기대치를 크게 잡아서 그런지 흡족한 매출은 아니지만 오픈날 100만 원이라는 매출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픈 후 8시간 넘도록 잠시도 쉬지 못하고 강정을 튀겨낸 직원들의 얼굴에도 화색이 도네요. 드디어 마감 시간 11시가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고 계시네요. 오늘 오픈을 했는데 날씨가 오늘 한 영하 11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장 추운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학생들도 방학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픈 때. 근데 생각만큼 매출이 나와가지고 좀 기쁘고요. 내일은 오늘 매출보다 좀 더 작고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마로 체인을 생각하고 계신데 가마로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마음의 짐을 좀 나눠가지고 함께 했으면 좀 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평범한 직장인에서 가마로 강정 점주로 변신한 전용현 씨. 이제는 4명의 직원을 거느린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는데요. 오늘의 각오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성공적인 경영을 이어나가길 응원합니다.